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바깥으로 나갔고요. 우리 이장을 뒤로 한채 계속 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6장 만에 돌아갔는데 바로 기스아키한테 걸려서 후둘이 맞고 쫓겨났습니다. 빨리 빈민가로 가서 복수해 주도록 하죠. 한숨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버프가 다 차있죠? 미리 버프를 걸고 싸울 준비를 하긴 썰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분신 소환하고요. 갑옷 입고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버프 총. 돌피부 쓰고, 또 썼잖아, 이미. 그러면은, 이거에 이거. 이거를 자신한테 걸고요. 저 좋은 걸. 축복 써주고, 솔직히 걸거 없어. 자유행동 걸어줄래? 그래. 아니면 정신이상계통으로 걸어줄래? 자유행동 하면은 가속이 안 걸리니까. 정신이상계통 걸어주고. 얘도 두개쓸수 있죠? 이, 너는 그럼 멜프의 소형 운석이라도 해. 할게 너무 없다, 야. 오히려 법사가 더 없어, 버프 걸 게. 주인공이 너무 걸게 많아. 얘 걸고. 분신한테는 이게 몸탱이 해주고요. 향상된 가속 걸어주면서 자신한테 너 언제 걸 거냐? 너는 신성아님 걸어주고요. 어딨어? 이거 걸자 자신한테 그 이거 걸고 너는 가속 걸어주고 너는 향상된 가속 걸어주고 주인공한테. 잠깐만. 아, 웃기지 마세요. 아! 짜증나네, 진짜, 이씨. 일단 죽이고 생각해. 빨리 죽여. 지금이랑 그때랑은 레벨로가 달라. 일단 죽인 다음 생각해. 평타만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어. 빨리 나와라. 5초 준다. 1, 2, 3, 4, 5, S. 죽여! 다시 버프. 일단은 마법사 버프를 걸어서 불러온 다음에 죽입시다. 이게 나을 것 같다. 벌레 머금을 쓰지 말고 그냥 죽이자. 준비해. 자, 잡았구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냐? 아, 그럼 완전 땡큐지. 야, 그럼 버프 빨리 걸자. 이번 밖에 쓰면 다 걸어버리자. 뭐 이렇게 된 거. 향상된 가속 걸어주구요. 축복을 걸러. 방어에 좋아. 너는 힘 짱짱맨. 너는 너 진짜 할거 없구나. 주문기 했냐, 너 지금? 주문기 지금 걸어, 그럼. 연쇄번개 써야지. 한 번만 쓰면 될것 같아, 주문자 저장기는. 자, 연쇄번개 세개 갑니다, 확인. 뭐하냐, 됐다. 이제 갑시다. 야, 드디어 싸우네. 자, 아직 귀찮게 하고 있어, 카울러 위자드. 얼마 존재감 없지. 120? 자, 빨리 갑시다. 크루인. 나왔죠? 아, 좀 뒤에 나왔네? 말하는 게 뭐야? 내 물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건 내 거다. 해보시지. 좋아. 바로 찢어. 도망갔고요. 반 팔라딘은 뭐니? 귀씨. 대장. 일단은 흑마법사죠? 무조건 흑마죠? 죽인 거야? 죽였군요. 건드니까 사라지네. 팔라딘이지 그 다음은 당연히.
대장도 법사 같은데 대장 죽이자. 팔라딘 노리고 버프를 깨. 일단은 아 이거 그냥 아,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연쇄번개 써야겠다. 연쇄번개 쓰고 너가 써야 돼. 제가 저걸 써버렸으니까. 침묵을 걸어. 침묵을 걸어 그냥. 들어갔죠 지금? 연쇄번개 3연발? 셋 다 죽었죠? 아직 남은 것 같아 대장은? 아니야 아직 버틸만 해 정도가. 그렇지 잡았고 대장. 야 연쇄번개 3발 너무 사기다 야. 이렇게 셌나? 하긴 6레벨 주문을 3발 연속으로 쓰는 건데 너무 사기인데? 다 잡았는데 나? 이겼어! 된 거야? 너무 쉽게 이겼는데? 어찌됐건 한 건 올렸고요. 금방 잡았죠? 비교적. 은빛 손잡이 이게 있으면 재조립이 가능하다. 일단은 안 쓰는 거 넣어놓고 은빛 칼날 균형자의 칼날 균형자 손잡이 뭐가 부족한 거냐 그러면은 조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뭐가 하나 부족한 건가? 아 폰멜 부석을 훔쳐가 버렸어. 거미 폰멜 보석 보팔 양손검.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은 두 개면 충분한 거 아니야? 합체해줘. 넣어놓자. 넣어놓으면 알아서 합체하겠지. 지가 타이밍이 나오면은 모르겠다 나는. 판매나 하자. 근데 여기 졸루브 어디 갔죠? 여기 넣은 녀석? 일단은 들어가서 뭐야? 내가 누구 죽인 거 아니지? 안 죽였죠? 일단은 그러면은 판매나 합시다. 싹 판매하고 있는 거 버너드짱 한숨 때리고요. 아직 흩어져 있네요. 이거랑 이거 처분하고요. 가루는 1원입니다. 너도 판매할 수 있는 거 판매하자. 이런 거는 내가 쓸 거니까 다시 꺼내고 이런 거 안 쓰잖아. 꺼내고요. 드래곤의 재앙, 현혹방지, 심전신, 라일락호르, 발도란의 검, 흡혈자 페리단, 보호의 망토, 이온스톤 쿤데인, 전판갑, 밤의 선물은 두고요. 북방에 부를 거 필요 없죠? 이거 좋긴 하다, 의외로. 하지만 필요 없죠. 개센의 활시위, 천둥, 번개, 지팡이 안 쓸 거죠, 이것도? 침묵의 나팔 안 쓸 거고요. 창 안 쓸 거고요. 훌라창 안 쓸 거고요. 권능 막대 안 쓸 거고요. 형태 목걸이 안 쓸 거고요. 판매합시다, 다 그냥. 이것도 팔아버려. 귀찮아. 13,000원. 5만원. 아, 나 돈 쓸 데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야, 새로운 거 주문 막 생겼네. 이거 주문 한번 싹 보고 살 거 사서 가도록 하죠. 너는 있을 거 다 있잖아. 카코핀드는 이건 그거지. 악으로부터 모아서 써야 되고요. 소각구름. 타우르는 물결구름을 만들어야 된다. 즉시 구름을 벗어나야 된다. 됐고요. 화신에 이제 뭐 너무 많다, 야, 나 갖고 있는 게. 주문 저장기 4레벨 이하 주문을 저장에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주문 저장기 갖고 있어? 야 그럼 주문 저장기도 한번 쓰자. 한번 싹 세팅을 해서 다 보여봐. 버나드한테 한숨 때리고요. 나한테 주문 저장기 있는지 몰랐어.
아, 하나 있구나. 이게 더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일단 쓰긴 하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저장하고 한숨 더. 저장하고요. 이건 이제 6레벨 주문은 뭐 쓰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고, 너는 이거. 또 따로 쓰자. 이렇게 겹쳐서 버글릴 수 있으니까. 써서.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감속이랑 같이 쓰면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마법 제거. 마법 제거 썼다고 우리 편안 당하냐? 적이 걸린 모든 마법을 제거한다. 이거랑 감속, 마법 제거. 3레벨에서, 들어가죠. 상급 저주까지 딱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적을 타겟팅 해야 되잖아. 이건 바닥을 해도 되는데. 좀 고민되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하자. 상급 저주까지 걸자. 이렇게 해서, 한 세팅. 디버프 한 세팅. 뭐뭐 했지나? 금붕어인가? 잠깐만. 아, 마법 해제 했지. 디버프 한 세팅. 너는, 넌 당연히 버프지. 넌 당연히 연쇄 번개지. 연쇄 번개 활약 끝내주네? 너무 내가 실망을 많이 했나봐. 연쇄 번개 평소에 꽤 괜찮은 마법인데 말이야. 하나 더 합시다. 두개 되지? 뭐 주문이 바뀐다거나. 안 되냐? 하긴 너무 강하긴 하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빼진 말고 나중에 딴 걸로 빼줍시다. 잠깐, 지금 주문방아쇠 말고 딱히 땡기는 거 없는데. 유동합시다. 너는 그럼 8레벨 주문이 지금 없어서 지금 못 쓰는 거야? 아니면 원래 뭐안 갖고 있는 거야? 또 주문 저장기. 아, 썼지. 이거, 아, 이거 8레벨이 없네, 얘는. 방아쇠가 없네. 미로 있으면 됐어. 자, 그럼 다음 목표를 정해서 아예 한 번에 이동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바로 메인 진행해도 되는데, 개세네 할때 그거 가지러 갈까? 퀘스트가 지금 여기서 진행하면은 풀릴라나? 근데 다리 지역으로 가서 뭐 처리할 것도 처리하고, 그리고 심장을 갖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없네? 여기 있나? 이 배신자의 심장을. 심장 어디다 놨냐? 여기 있죠. 심장도 갖다 줘야 되고요. 빨리 그럼 하도록 하죠. 갑시다. 자, 1m 신전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기라고 써 있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1m라고 써 있으니까 나도 어딘지 기억이 안 났는데, 찾아보니까 여긴 것 같아요. 댕댕이 계속 짖어 가지고 조용시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멍소리 난건다 우리 댕댕이였습니다. 방음방을 초월하는 멍소리. 방음방 앞에 코대고 짖더라고요. 인내장수 편히 쉬세요. 1m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복음줄을 말해주고 고통을 덜어주겠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을 갖고 있어. 요시모란 친구인데 배반을 강요당해서 구원해달라고 빌었어. 이전부터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어요. 이제 구원받을 겁니다. 일행 경험치 20만. 아, 이거 이렇게 줘? 아, 난 따로 주는 줄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그따위로 주는 놈이 어딨니, 세상에. 아, 다 당연히 동료 한 명을 빼가 놓고서 지금. 아씨, 됐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아, 맞다, 이거 동료에서 해방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주점으로 가면은 요시모가 자살한대요. 그 상태에서 심장 먹을 수가 있나? 어찌됐건 이렇게 먹었고요. 다리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전에 그 여기 어디야? 아이템 사러 가죠.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빨리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상점 될 거예요. 보고 싶군요. 조국이 성공한 모험가니까 비밀 상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새로운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게 많다, 나는. 무척 부자인 사람이야. 하루에 한번 화염구 쓸수 있다. 화염보. 하루에 한번 무지갯빛 분사. 상위 주문이죠. 굉장히 높은 주문이죠. 태양광선. 강력한 마법들을 쓸수 있는 투구네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별로 안 필요해. 됐고, 전신 황금갑 중에 드라치의 황금갑옷 플러스 5. 건강과 매력이 빠져나간다. 그 대신 방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강 이뻐지면은 쓰면 안될것 같은데요? 예. 방어도 마이너스이면 굉장히 좋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아이템이 많이 풀렸죠? 사슬갑주. 방어도 0에다가, 0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입을 만한 값어치가 있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 얘가 입은 거랑? Nature's servant awaits. 아, 정신없어. 화저 20%? 솔직히 화자가 더 좋거든요. 얘는 원거리라서 지금. 아, 원거리라서, 마법장이 낫죠? 굳이 얘기하면 드래곤 브레스 같은 거. 다시 50원 내고 보겠습니다. 조금 아쉽다. 야, 서브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보자. 소검, 장검. 이제 워블레이드 플러스 4. 플러스 4짜리 양손검이에요. 1에서 10이면은 이제 카르소미르와 같은 수치죠. 마저랑 이제 디스펠이 없는 치명적인 능력이 있고, 피해도 이제 혼돈학 추가 피해 같은 것도 없고, 타코랑 데미지 추가도 낮지만, 그래도 강력한 검이네요. 진짜 센 검이네? 왜 검만 이렇게 잘 주는 거야, 양손검만? 왜 다른 무기는 왜 이렇게 멸시하는 거야? 왜 기본 무기밖에 없어? 창은 그래도 플러스 3까진 준다. 양심은 있는지. 아, 발러스 3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할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한번 명중걸음. 이건 있는 거네? 아, 내가 판 건가, 이게? 전투도끼 플러스 2. 특별한 상점인 주제 별거 없는데? 야, 재앙의 암흑검. 볼까? 9레벨 주문. 아직은 내가 못 쓰는 거네요. 아, 플러스 5로 취급되며 2에서 12의 피해를 입힌다. 2에서 12의 피해 입히면은 꽤 좋은 거죠? 한손검인 거야? 희생자는 마이너스 4에 죽음 내성 굴림으로 해서 죽게 되고 실패시 원자 분해가 된다. 원자 분해가 되면 가진 아이템을 못 가져가게 되죠. 10% 확률로 레벨이 4단계를 흡수하며 사용자의 생명점 20 치유한다. 엄청난데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9레벨 주문은 원래 다 사기 주문이기 때문에 저건 솔직히 엄청 좋긴 해도 9레벨인 거 생각하면 별로지. 위기 대비 세 가지 주문을 습득할 수 있으면 저희 공격당해 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세 가지 주문이 동시에 발동한다. 야, 공격당했을 때 발동한 주문.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에너지 흡수. 레벨이 2단계 하락하게 된다. 내성 굴림 없이 레벨 하락. 성직자의 회복 주문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꽤 괜찮네요. 접촉 기술이긴 하지만 쉬운 시간 3이고요. 법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마법을 걸면 튼튼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좋진 않죠. 9레벨인 거 생각하면은. 해방. 아, 이거 투옥 카운터네. 솔직히 이거는 시전 시간 1 해줘야 돼. 양심 있어야지. 투옥을 지금, 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1로 해줘야지. 투옥 전용 카운터인데 9레벨 주문 슬롯을 써서 만드는 건데. 양심이 없어, 진짜. 권능 4레. 60점 이하. 마법사는 강력한 생명, 마인드 플레이어, 철 골렘, 강력한 인간 늑대, 돼지의 정령, 불의 정령, 거대 트롤.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원하는 생명체 탈바꿈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다. 마인드 플레이어로 변신하게 되면 저를 기절시킬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좀 웃긴다, 야. 9레벨 주문인데 저게 뭐냐. 마인드 플레이어. 9레벨 주문인 거 생각하면 마인드 플레이어는 안 되지. 권능, 사례, 탈바꿈, 주문 타격. 그리고 이제 리치가 사용했던 시간 정지도 있죠. 내 취향이 아니야. 아, 너무 긴데? 시연 시간 긴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감소가 많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오면 쓰니까. 아, 그래도 내 취향은 아니다. 야, 이거는, 목걸이까지 하면 한 방에 나가네? 시연 시간 온대. 이 주문을 생물체에 걸면은, 모든 주문 보호막이 해제된다. 능력 끝내주죠?
야, 너 모든 거다 해제면은 끝내준다. 죽음 내성 군립에 실패한 녀석들은 즉시 사망을 시킨다. 시연자와 동료들은 통곡의 면역이다. 아, 개인적으로 즉사주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이제 드디어 8레벨로 넘어왔죠? 위로. 그거 없냐? 아, 없네. 중요한 게 없네. 그럼 너 위로 줘야겠다, 얘는. 솔직히 위로 좋거든요? 위로 두 개나 있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위로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받고 올라갑시다. 아, 나 사실 그거 사러 온 거거든요. 그 팔목 보호대. 진행 많이 해서 얘네도 이제 돼야 될, 얘는 돼야 되고, 얘가 돼야가 안 됐죠. 한번 볼까? 안 돼. 쟤는 대화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뭐좀 상위 주문 안 풀렸냐? 에이씨. 거기서 거기네, 얘는. 아, 특수, 쉬는 시간 9. 표면 위에 새긴다. 약간 별로죠. 내 취향이 아니네요. 넌 됐고, 빨리 사던 거나 사서 나가야겠다. 위로 하나밖에 건진 게 없어. 다콘, 저스블레.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선 가져갈 게 아니죠. 콘다, 리육, 적봉. 어? 야, 나 팔목 보호대 사지 않았나? 아, 잠깐만요. 얘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애 갖고 있었나? 아, 너였냐? matters is the deal, and Ryball's here to make one with you. 일반적인 물건 여기 썼나? 아, 여기 썼구나. 아, 깜짝 놀랐네. 반사의 방패 이제 필요하죠? 발사체를 공격자에게 반사함.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사주고요. 심지어 싸요.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지금 방패 캐릭터가 두 명이고 교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드디어 최고 레벨의 장비를 산다. 아, 나뭘 뚜껑 바꾸고 샀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돈 쓰면은 또쓸일 없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사람 기분상 바꾸고 쓰죠. 깊은 밤의 갑주. 요새 사지 말고 일단 아래 있는 거 먼저 고르고 가자. 네,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고, 이거 살려고 온 거거든요. 이거 사고요. 아, 딱히 없구나? 아, 살거딱 사가면 되겠다? 화염검 뭐야? 아, 내가 판 거구나. 이거랑, 요새, 이것만 있으면 되네요. 별것도 없어. 당궁 중에 혹시 있냐? 좀 상위 당궁? 됐다. 내가 판매한 무림매가 있을 텐데, 걔가 갖고 있던가? 탄환 재생되는 거는? 졸로브가? 장비 세팅해줍시다. 우선 얘 무조건 줘야 되고요. 방어도 마이너스 2까지. 베크나를 얘한테 입힐 거기 때문에 필요하죠. 얘를 좀 올려야 되나? 아, 나 6번까지 손가락이 안 가.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애인데, 3번이랑 바꿔야겠다. 바꾸고. 그리고, 사실 둘다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발더란 방패랑 이걸 썼는데 고민된다. 이건 일단은 원거리 면역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전진하는 이 녀석이 써야겠죠? 이 방패 필요가 없죠? 너나 여분으로 이거가 이제 완벽하게 상용한 방패고 아 고민되는데 얘 그래도 이 괜찮거든요? 육망패가? 이거 껴라 그냥 원거리 맞을 수도 있겠어? 얘 빼고 다 근접인데? 굳이 말하자면 네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무림매가 있기 때문에 너를 주자 아니 법사니까 너가 반사를 끼고 너는 뭐 죽어도 운명이야 법사가 살아야 되니까 누구 줬죠 지금? 너 줬냐? 바꾸고 방어도 충분하니까 아못 뜨네? 아 맞다 법사라서 못 들지 선택지가 없는데? 드래곤도 못 들잖아 야 그러면은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넣어놔라.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자, 넣어놓고요. 위로 주문만 알려주면 되네요. 이걸로 뭐 세팅 가볍게 다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리로 갑시다. 다리로 가죠. 자, 도착했습니다. 아, 우선은 다리 사건에서 로즈와 대화하라 그랬으니까 로즈랑 대화하고 여기 있죠. 그 누구야? 아, 비코니아가 반사방 페드로서 저것도 뜨는 거구나. 정보를 얻는 데 관심 있다. 보수 주고요. 구릴베리. 이게 저 상인 벨한테 얘기해보라. 여기 있죠. 연고에 쓰인다. 무두장이에게 가라. 야, 물품 막 주죠. 뭔가 잔뜩 받았죠, 지금? 쓰레기들. 자, 무두장이 집으로 가서요. 내 기억에 맞다면 여기서 이벤트가 다 나온 여기가 아니군요. 어디였지? 무두장이 집이 있을 텐데? 아, 여기구나. 여기서 이벤트가 거의 다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메인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할 게임도 지금 많고. 발로스 조회수도 다 빠졌거든요. 발로스 게이트 3가 나온다 그래서 잠깐 반짝했다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I'm 마지막 희생자 발견됐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는진 죽여보면 알겠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저자가 도망가기 전에 막아야 돼. 막았고요. 어떻게 막은 거 맞냐? 죽은 거 같긴 한데 경험치 준거 보니까. 일로 와서 아이템. 이렇게 별거 없냐? 아, 재생의 물약. 오, 나름 좋은 거 있네요. 세이브하고 내려갑니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 미치광이 작업장에 들어와 버린 것 같다. 뭐야? 아, 야, 뭐 갑자기 왜 그래? 바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는 버프 안건 녀석을 써야겠죠? 지금 에드윈이 손이 비었죠? 좋아. 멈췄고 한번. 야. 나한테 이렇게 해야겠고? 좋아요. 잡은 거야? 도망간 거야? 풀고. 일단은 아이템 챙기고. 화염저항 50. 어, 이거 이제 애매하게 좋은 거 나왔네. 이런 거 화염저항만큼은 좋죠? 드래곤 브레스가 화염이니까. 열어줘. 야, 잘 연다. 무두장의 편지. 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의 지시에 의해 이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재료가 필요할 때 이걸 당신 가져드리겠습니다. 저 로마인을 찾아. 레인저 너무 놀리면 안 돼. 마지막 재료를 주겠습니다. 젠타림의 역사라는 책을 구입해 스스로 증명해 주세요. 현재 마스터 이름으로 제 비밀 이름을 구성하여 말해 주십시오. 이 방법이라면 실수는 없겠지요. 그의 마지막 제 첫째 이름과 같습니다. 내 첫째의 두 번째는 그의 첫째의 두 번째입니다만 뒤로 네 단계 물러서십시오. 첫 번째, 세 번째.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게임을 하게 돼 죄송합니다. 당신은 분명 답을 아시라고 믿습니다. 당신 후처를 기다리겠습니다. 극혐이죠. 아, 본능적으로 욕할 뻔했어. 너무나도 끔찍하네요. 복사해놔. 아, 잡좀 더럽게 많이 쌓여가네. 나 이렇게 제일 싫어. 가자. 버프 걸 것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단계를 생각하면은. 당신이 양말 편인가? 빨리 처리해 버립시다. 볼 것도 없죠. 그냥 가서 죽이면 되죠? 아, 숨어봤자 벼룩이지. 아, 이거는 숨는 게 의미가 없죠. 연쇄 번개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발사! 쓴거 맞니? 그래,
그렇지, 사면발. 암살자가 많지만. 못 죽이죠, 레벨 대비 높아서. 어우, 야, 자, 잠깐만, 야. 이거 제법인데. 법사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간 거야? 아유, 당연히 똥템이잖아. 볼 것도 없지. 그쵸? 가전은 가겠습니다. 어우, 나왔죠, 걘? 생가죽에 그 정도로 아파하지 마. 어, 잘 배운다, 약한 거는? 개센. 활대 어딨어? 누가 갖고 있었지? 너 갖고 있었냐? 아, 여기 있는 거 맞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배낭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지? 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갖고 있으면 만들어지나? 야, 그냥 두 키만 해도 다 채워주죠. 일단 개 하나 보내겠습니다. 아니, 살인사건, 뭐, 뭐, 하트에 보고하면 되나? 보자. 자백이 그가 살인자임이 명백해졌다. 그는 자기 가게 뒤에 살던 마법사 벨린단과 손을 잡고 거대한 계획을 진행했으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마법사 그를 빼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지금 어디 가라고 명시가 안돼 있는데 일단은 개센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 하나만 더 시키자. 왜 이렇게 많냐 이것저것. 등록 하나 시키고. 이거는 뭐 자고 일어나도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아, 너무 좋긴 하다. 근데 연세, 아, 연세 번개가 너무 좋긴 하다. 뭐야. 어, 뭐야? 얘 왜 이래, 갑자기? 연쇄 번개 왜 하나밖에 안 돼? 3연속 됐으면서. 아, 됐어, 되기나 해. 메인 퀘스트죠? 드림 비전. 아, 목말라. 날 찾으라고 하네요. 내 안에 있는 구멍은 죽음과 어둠으로 채워질 것이다. 에레니쿠스는 너희 힘으로 죽이고 있다. 이거 제대로 번역한 거 맞나요? 너희 힘으로 죽이고 있다. 뭔 개 됐고요. 그가 몰고 오는 타락을 보라. 꼭 꿈만 꾸면은 이렇게 방해. 인간적으로 저런 일 어떻게 이기냐?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만일 그들의 삶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네 삶을 생각하라. 너는 네 안에 있는 구멍에서 네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거 진짜 침묵이랑 벌레 먹으면 다 몰빵해가지고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어 맞게 하는 것까지 해서. 자, 자고 일어났고요. 인간적으로 채워줘야 돼, 자동으로. 개귀찮아 진짜. 이거 언제 다 채우고 있어. 됐다. 됐죠? 쓰는데 제한이 있는 건가? 그리고 어저시기 저시기 뭐냐? 야, 이거 좀 빼봐. 너무 같은 것만 쓰지 말고 어차피 쓰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만 빼도 남아 있죠? 어, 이렇게 해 두고요. 너는 미로 넣읍시다. 어.
다른 거는 좀 그렇고 미로가 내 마음에 들어. 미로 한 방에 쓸수 있거든요. 붓기만 하면은 얘도 빨리 미로를 해방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일단 나가서 좀 뒤져보다가 제가 찾으면은 편집해서 잘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가야 되지? 개센도 검색해보고 검색해보는 걸로 하죠. 자, 일단은 뭐 도착을 했고요. 네,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자, 구글링을 통해서 누가 조립해주는지 알아냈습니다. 일단 여기 크로멜 집이 있는데 여기서 해준다고 해요. 예전에 관련 퀘스트로 왔다가 우연히 조립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으로 가려니까 또 힘드네. 재장장이라고도 안 쓰이고 그냥 크로멜이라고 써있어. 물건도 한번 볼까요? 아, 주문받고 일을 한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줘? 내 소지품에서 네가 선별을 해줘. 짐승의 비늘 같군. 섀도우 드래곤의 비늘이 있구만. 대가는 뭐야? 5,000원, 좋아. 아, 이거 그 DLC에서 인프가 해주는 거에 이제 여기서도 가능하구나. 나 몰랐어. 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난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아, 맞아. 이거 본것 같긴 하다. 한번 했던 것 같아, 한 번. 이거 연속으로 다 되는구나, 그러면은. 인프만 연속으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때는 하나 먹고, 그래서 이벤트를 보면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항구가 아니라 부두 지역 쪽에 킹각스를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도 갔다 오죠. 피 같은 시간을 쏟아서? 사실 뭐 천천히 가도 되잖아? 나 이모엔도 구했는데. 바로 받았습니다. 난 나갔다 오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방어도 1에 산성장 50%. 이건 이제 처음으로 잡은 섀도우 드래곤의 비늘을 만든 거죠. 이모엔이 입으면은 마법을 못 씁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쵸? 도적 마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헥사트 같은 애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고요. 다음 거. 돈 많아, 나. 얼마 있어? 2만 원밖에 없네. Comes 잠깐만요. in direction. The temper is bad enough without ye bothering me. 짐승의 비닐 같군. 드래곤의 비닐. 비슷한 거 줍니다. 화염정 붙은 거 줘요. 돈이 지금 없는 관계로. 아, 너돈 많았는데. 더 쓸만한 거 없습니까? 아, 안 돼요? 예. 아, 이건 안 돼요. 서리거인 힘 요대가 힘 21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21로 고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검의 일부분이군. 그쵸? 보석까지 다 있네. 대가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아, 돈이 좀 필요하다. 이거 해보니까 또. 아, 돈 많이 먹네? 나 먹어봤자 5,000원 선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 만들 수 있을까? 겉만 해도 두 자리인데? 두 자루인데? 이거 썸네일 될것 같다? 딱 보니까 꼴을. 아, 또 탄숨 때려주고요. 아, 돌핍을 좀 그만 걸어. 균형자. 아, 이게 그거네요. 이건 아까 먹은 검이 아니라 그 전에 먹은 검이죠. 자, 우선은 장검류고요. 현혹과 혼란 면역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꽤 좋거든요. 전투력으로 플러스 3 무기를 착용한다. 아, 플러스 3 무기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적의 성향에 따라서 추가를 준다. 다른 가치관이면 명중 3이나 받네요. 1에서 8을 추. 괜찮네. 플러스 3 무기를 받은 상태에서 진정한 중립만 명중 0에서 1에서 8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장검을 지금 쓰는 녀석이 없죠.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냥 다 그냥 만들어서 갖고 있읍시다. 돈좀 아깝긴 한데. 개세네 활. 아, 이것도 7,500원을 받아? 이제는 스킵합시다. 완성 됐구요. 개세네 활.
단국류죠. 전기정 20%에 화리사 화살이 장착되지 않았을 때 플러스 4 화살로 취급되는 화살을 발사해서 이에 관통 피해 1에서 8의 전기 피해를 준다. 플러스 4짜리 무기고요. 아니, 피해 자체는 그렇게 뭐 추가 많이 붙어 있진 않네요. 개세네 단궁. 이거는 이제 이모현 주겠습니다. 야, 드디어 쓸만한 게 나왔구나. 판매용이죠, 이거는 이제. 너도. 이제 원거리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싸우면서 이제 마법도 쓸수 있는 여건이 되죠. 너가 문제야. 너좀뭐 좋은 거 없냐? 너도 무림매 하나 다시 해야겠다. 그 졸루분지 나발인지 들려가지고. 너무 앞으로 나대니까 얘네 법사 두 명이서 내가 좀 쫄려. 은근히 이제 마법 때문에 튼튼하긴 한데. 자, 대화 다시 겁니다. 얼마 있어? 5천원밖에 없냐? 일단 대화는 해보자, 궁금하니까. 도끼창 한 자를 갖고 있군. 창날을 갖고 오면은 자지를 울수 있어. 기스들의, 아, 이거 나왔죠? 대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없냐? 그럼 일단은 은빛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죠.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이제 가진 건 팔면 되지 않나? 구해오죠. 자, 바로 옆에 상인 있죠. 내거좀 사줘. 잠깐만. 사실 팔거 많으니까? 아, 굳이 안 팔았을 뿐이지? 이거 두 개만 팔아도 다 되지 않나? 소금 두 개랑. 유일한 미덕 필요 없죠? 가루 필요 없고요. 가루는 그냥 버리고. 6척봉, 소금 두 개, 무림매. 아, 돈안 드네? 보석 팔아. 아, 가진 거 많어. 두루마리 사가냐? 여기는 두루마리 이제 둘다 이모엔이랑 에스윈 둘다 배운 거기 때문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두루마리 사니? 유일한 미덕을 안 사는구나. 아, 사네. 괜히 골랐네. 유일한 미덕 팔았으면 됐는데. 자, 이제 돌아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아, 스펙 보도록 하죠. 은빛의 검 써있죠? 아, 양손검이야? 아, 양손검이었어, 이거? 아, 나 당연히 장검일 줄. 뭐, 당연히 나는 카르소미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25% 확률로 죽음 내성 굴림을 해서 10의 즉사인데, 마이너스 2로 굴림하면은 즉사 안 돼요, 거의, 엔간에서는. 그쵸? 25%면은 잘 터지지도 않고,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많이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대 때린다고 치면은 거의 죽으니까, 1에서 10에서 플러스 3면은, 야, 이거를 왜 가질라 그런 거야? 이 보팔의 은빛은 어둠의 오를 방치를 하고 있으며, 상대복을 날려버릴 거야. 이거를 왜 만들겠다고 난리였던 거야, 기스 애들은? 그렇게 템이 없었어? 별로잖아. 야, 워블레이드 플러스 4짜리 그게 더 낫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깡들이 생각하면은. 역시, 성검님이시다. 아니, 성검은 그냥 죽이기만 해도 얻어지는데 얻기도 쉬운데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 만드는 건다 봤으니까. 진행하죠. 메인 진행해도 되겠다, 이제. 킹각스 만들어 갈까? 일단 갑시다. 이곳에 있는 빈집을 열도록 하죠. 여기였을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아. 킹각스가 여기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드니쿠스 주인공 템 보고 오줌 싼다고요? 걔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무서운 놈이기 때문에. 저번에 깰 때는 죽기 직전에 이모엔을 데려갔어요. 이모엔 죽어보고 리겜 할라 그랬는데 강제로 엔딩 크레딧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버리고 출발했죠. 내려갑시다. 아, 여기 맞네. 다행이네. 여기는 이제 전투는 안 하고 몸통 가져오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침내 정신을 되찾았다. 나는 모험가인 도박힘이요. 무슨 일이요? 저주에 걸렸어. 도와주겠소? 조각들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 내 팔다리와 몸통을 찾아. 팔다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몸통만 찾으면 되죠. 몸통을 찾으면은 이제
아이템 조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녀석을 죽이고 도시한 무덤에 흩어져 있다고 믿고 있다. 몸통은 검색해 봅시다. 검색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리 지역으로 왔고요. 여기에 킹각수의 몸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먹으러 가죠. 그냥 열면 되냐? 아, 그냥 열리죠? 아이템 줘봐, 아이템. 근데 여기 19원 있는 거다 똑같나 봐, 여기도 그렇고. 재생물약이잖아, 재생물약 가져갑시다. 아, 개인적으로 리치가 굉장히 전 성가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6장을 거쳐왔고, 충분히 많은 마법이 쌓였기 때문에,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개인적으로 9레벨까지 풀리면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리치도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오바야. 버프 걸 필요도 있을까? 버프는 걸어야겠지. 나도 양심이가 있는데. 이걸로 때리면 한 방에 죽을 텐데. 아마 못 때리겠죠? 저 녀석 수준이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쟤를. 일단 손 해봐. 그리고, 가석 걸고, 에드윈은 좀 쳐줍시다. 마법 해제를 해야 되니까. 니가 침묵 갖고 있지? 너도 빨리 향상된 거 미리 걸어놔. 걸어놓고. 방어가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하나 걸어놓읍시다. 이것도 하나 걸고요. 너는 여기서도 쓸수 있잖아. 일로 가. 얘가 침묵맥이고, 얘가 이제, 해제 걸 거기 때문에 얘 벌레는 좀 늦게 먹여도 되거든요. 얘는 가까이 붙여놓고, 이리 와봐. 얘도 가족 쓰고요. 얘도 신성하님 쓰고요. 자, 바로 준비해서 때립시다. 여기 있는 리치가 주는 거 맞겠지? 불안해 보인다. 나오죠? 바로 준비합니다. 모습 드러내면 바로 땡겨요. 이미 저장했어요. 나왔다. 일단은 어택을 먼저 걸고, 그 다음 주문 준비를 하자. 너부터 침묵 먼저. 일단 데미지 들어갔죠. 침묵을 먼저 걸고, 설마 침묵을 군림하겠어. 양심이가 있어야지. 그리고, 얘는 상급 저주 주문 저장한 거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침묵이 더 좋으니까. 내성 굴림 없는 거라 그러니까. 채찍도 한번 때리고요. 딱 맞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된거 맞냐? 잠깐만. 분명 침묵 걸고, 빼는 걸 걸었는데, 보호막 채찍 걸렸잖아. 아, 죽었네. 맞아, 죽었네, 이미. 아, 뭐야, 너무 쉽게 죽었잖아. 아, 몸안 나왔네? 다른 빈집에 있나 봐. 다른 빈집 찾으러 갑시다. 자, 우선 빈집을 못 찾았는데, 여기 이상한 애들이 있어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드라간, 모르겠어. 일단 죽이자. 아, 몰라. 중요해, 그런 게. 연쇄번개 한번 뿌려! 저장해놓은 거. 얘한테 뿌리고. 너도 저장해놓은 거 뿌려. 저장한 거싹 풀자. 이걸 버티네? 아, 못 버텼죠? 버티긴 뭘 버텨? 죽었구요. 법사만 죽으면 끝나죠. 경험치 많이 주네요. 어딨어? 아, 이게 뭐니? 어디, 발레리아. 멀리서 지금, 투척질을 해? 저게 개인 화살인가 봐. 멋있다, 좀. 이런. 그 정도는 오케이야. 영웅갑주에 번개 화살에, 전기로부터 뭐 돌파. 쓸모없는 것만 잔뜩 나왔네요. 영웅갑주는, 번개 화살도 없어? 너도 없네, 이거? 돌파는 당연히 있고요. 나뭐 해봐? 일단, 뭐 해봐? 당연히 배울 거 배우고 가겠습니다. 경험치는 티끌 모아 태산이지. 배웠고요. 5,000. 3,000. 그럼 빈집이 어디 있지? 일단은,
킹각스의 몸통을 찾으러 다시 떠나겠습니다. 갑시다. 아까 리치 잡은 데서 무덤을 누르면은 몸통이 나온다는 걸 깨닫고 몸통을 먹으러 왔습니다. 몸통 먹었으니까 이제 가면 되나? 갑시다. 자, 부두 지역으로 왔고요. 부두 지역입니다. 다시 킹각스를 만나서 킹각스 제거를 해야죠. 자, 갑시다. 오늘 이동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우선 킹각스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킹각스를 만나기 위해서만 데미리치란다. 리치가 나왔죠. 강력한 이제 언데드가 시간 정지를 쓰는 킹각스는 이제 최강의 리치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서 싸워야 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차 같은 경우에는 켄사이로 그냥 마법을 쓰기 전에 점사를 해서 죽여버렸는데 그냥 아예 정상적인 지금 파티죠. 폭딜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내가 그냥 마법을 걸기 전에 때려버릴 수 있는 조합이면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합으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녀석이 쓰는 주문으로 마법 무기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문 함정이라는 방어 마법을 쓰는데 거의 동시에 써요. 그냥 적대 들어가자마자 먼저 봐야겠죠. 너 갖고 있냐 마법 무기부? 여기 있네. 아 마법 에너지 보구나. 마법 무기부 여기 있죠. 주문이 시연되면 모든 마법적인 무기를 완벽하게 막아준다. 이것은 축복을 받거나 강화된 무기도 포함된다. 강력한 몬스터의 공격 또한 마법적인 무기로 간주된다. 이 주문은 비마법 무기로부터 보호되는 사람은 물론 마법 외피, 향상된 마법 외피 또는 절대 면역으로 보호되는 사람에게는 시연할 수가 없다. 짧은 시간, 지속 시간을 지닌 이 주문 특성상 이는 주로 마법사가 전투 한창인 가운데 몇 라운드를 벌기 위해 사용된다. 4라운드 동안은 이제 데미지를 못 넣는다는 거죠. 물론 4라운드가 되기 전에 그걸 씁니다. 시간 정지를 쓰고 상태 이상을 걸기 때문에 4라운드 안에 데미지를 넣을 방법을 찾아내서 쓰러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것만 쓰면 상관없거든요. 그냥 나 이거 채찍 걸어가지고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주문 함정이 지금 없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통합치 30레벨만큼의 마법을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쇄번개라던가 뭐 연쇄번개가 굳이 아니어도 뭐 마법채찍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걷는 기절은 안 통하니까 침묵 내성굴림 없이 쓸수 있는 침묵을 썼다. 6레벨이니까 이거를 5번 맞춰도 안 들어가요. 30레벨 어치를 쏴줘야 됩니다. 이거 바꾸자. 침묵을 3개 넣어주고요. 자고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주문 넣는 걸로 일단 4라운드고. 아 근데 이거 좀 불안한데. 시간 정지 바로 써버리면은 그냥 졌다고 보면 돼요. 시간 정지 들어간 다음에 광역으로 이제 최상위 마법으로 상태상을 막 걸기 때문에 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를 소비를 해서 이거는 AI도 꺼야 돼. AI 끄고 한 라운드를 소비를 해서 30레벨어치 주문을 한 번에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빼냐면 이걸로 뺍니다. 주문 방아쇠로 6레벨 주문 3개를 하면 18레벨이고 너의 그 뭐였냐? 주문 저장기로 4레벨 레벨 3개를 하면 12레벨로 딱 30레벨이죠. 이걸로 빼줍니다. 그냥 폭딜을 넣어서 죽이는 게 짱이야. 리치는.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미치겠어 진짜 나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18레벨 투명화 걸어도 잠깐만 너 너무 주문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아 잠깐 왜 연구를 가져와?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6레벨로 2레벨 부족한 28레벨이죠. 여기서 한 라운드를 소진해서 얘까지 써주면 됩니다. 이걸 걸어서 이게 5레벨 주문인가 그럴 거예요. 6레벨이냐? 6레벨 주문이죠.
이거를 하면 34레벨이죠. 이걸로 한 라운드 소진하고 다음 라운드에 마법패치랑 침묵 걸어가지고 죽이면 돼요. 할수 있을까? 시간 정지가 어느 템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싸웁시다. 미치겠다 나도 진짜. I'm waiting. 자, 일단은 분신 소환해요. 분신이 들어갈까 지금 시기에서? 일단 이거 향상된 은신 걸어주고요. 아, 지금 걸면 안 되나? Something you need? I can hear you well enough. 아, 일단은 버프 싹 걸고. Yes, Abel. 싹 I am 걸고. ready. 나 걸어줄 게 딱히 없어. 얘는 물리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걸어. 할게 없어. 너는 향상된 가속을 먼저 걸어주고. 1번으로 얘는, 이거 써주고요. 분신 따로 써줄 필요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걸어주고, 너가 이제 투명화 걸어주고. 발리가가 여기 있는데 발리가가 뒤를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죠. 그쵸, 왔죠. 빠지고 일로 오고 일로 보내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저장해주자. 아, 긴장되는구만. AI 꺼놨고요. 뭐 화상분신 돌풀 같은 거안 쓴다는 거죠. 먼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선빵 치는 겁니다. 적대가 되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전체 클릭을 하고 선빵을 쳐서 체력을 까요. 버프 걸리기 전에.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마법무기부터 보호, 주문함정 돼 있습니다. 주문 레벨 30을 까기 전까지는 4라운드 동안 못 때린다고 보면 돼요. 하위 마법은 리치한테 안 통하니까. 애초에 너무 지금 얘 아무리 봐도 오벨이야. 자, 이걸로 이제 28레벨 까줍니다. 아, 이거 쓰고요. 여기서 뭐두칸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못 죽여요. 4라운드 동안 절대 못 죽인 데다가 시간 정지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걸어주고 28레벨 까고요. 여기서 이거 걸어주고요. 이렇게 한 라운드 빼주고. 뺐죠? 여기서 걸면 돼요. 또 침묵 몇개 있어. 침묵 걸고. 아니야, 네가 침묵을 걸면 안 돼. 제가 걸어야 돼. 너가 이거를 걸어줘야 되니까. 이거밖에 지금 마음무기 보호를 깰게 없잖아. 네가 침묵 걸면, 이러면 끝났거든요, 일단은. 지금 마음무기 보호 때문에 못 때리고 있죠? 아, 이러면 졌습니다. 아. 이러면 졌어요. 아, 이거 시간 정지가 더 빨라, 내 2라운드보다. 이러면은 전공 퍼플은 못 이겨. 거기다 얘는 킹각스는 약간 아직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4라운드 동안 기다려야 돼, 이러면은. 그쵸, 4라운드 지나서 지금 맞는 거죠? 아, 얘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름 정품으로 못 잡아. 그냥 점사해서 죽이고 그거밖에 없어. 너무 심각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아깝다. 또 해야 되냐? 이거 안 돼. 못 죽여, 그냥. 타이밍이 안 나와. 이거를 진짜 이기려면은, 얘로 11, 얘가 있으니까,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자. 얘가 이제 18레벨까지 써요. 얘가 6레벨을 씁니다. 24레벨이죠. 6레벨 분 주문을 또 꽂으면 돼요. 너 있냐? 이건 어차피 안 통해. 통할 레벨이 아니야. 이거를 써서 만약에 깨진 다음에 침묵이 들어간다. 해보자 한번. 해야지 별 수 있는데 선택지가 없는데. 이거 쓰고 레벨을 조금만 올렸으면은 9레벨에 해제할 수 있는 주문이 있는데 이제 없으니까. 쓰고 죽음의 손가락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문제는 오래 안고 9레벨 아니구나. 써. 좋아, 여기서 침묵을 겁니다. 침묵이지? 침묵 겁니다. 침묵 안 통한 것 같은데? 안 통했네? 이상하네. 죽음의 손가락이 안 됐나봐, 내성굴림 무효됐나봐. 죽음의 손가락은 솔직히 내성굴림을 너무 굴려서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아니, 한 명만 남는다. 그러면은, 카르소미르로 때리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일단 얘를 죽인다는 전제 하에서. 법사가 둘 다 나갔죠, 지금. 이러면은, 다음에 쓰는 주문은 맞는데, 마법 해제로 그게 해제가 안 되죠, 문제는? 차라리 에드윈이 남았어야 돼. 에드윈은 때릴 수 있냐? 근데 옆에 배치해놨는데, 하필 못 때리는 위치네. 이러면 답이 없지. 이거 너 뭐 걸린 거니? 기절 못 풀어? 아, 너무 심각한데? 야, 죽었어. 일단 죽었어? 근데 기절이 너무 많아. 이거 다음 페이지가 나오죠? 너희들은 진실로 나를 해방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세계가 불타올라 죄가 될 것이다. 이딴 거 하지 마. 지금 도망가는 게 베오베인데 3명 걸렸기 때문에 못 도망가거든요? 특히 얘가 걸려서 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냥 싸워야죠. 나왔죠? 이름을 빼면은 여기 이제 머리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데미리치라는 건데. 지금 데미리치가 나왔죠? 데미리치가 킹덕스 죽고 데미리치 나왔죠? 데미리치한테 바로 못 걸잖아. 애초에 걸 수 있는 게 없구나. 데미리치 아무것도 안 걸었네? 우리 뭐 걸지 않냐? 안 돼, 안 돼. 카르소미르가 못 때리는데 뭔 의미가 있어. 때려봤자. 투옥 걸린 거죠? 투옥, 에드윈 투옥 됐죠. 지금 투옥을 풀 수 있는 9레벨 주문. 9레벨 주문을 가진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슬롯을 가진 애가 그럼 얘도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경험치 분산해서 레벨이 안 돼. 나 노가다도 별로 안 했고. 이렇게 되면 힘든데? 이러면은 꼼수로 잡아야 돼. 쓰고, 때리고, 나가서 때려서 죽이던가 때린 다음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죽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나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지금 얘랑 싸울 여건이 안 되네요. 나 6장까지 보고 왔는데도 여건이 안 된다. 아슬아슬하게 안 돼. 얘 레벨업만 되잖아요? 얘 레벨업 되면 아마 9레벨 풀렸을 거야. 다다음 레벨이었나? 조금 안 맞는다. 일단 때리고요. 나갈 준비해. 풀렸다. 데미리치로 바뀌고 데미리치 때립니다. 야, 지금 주문 일단은 꼬라 박아봐. 어차피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있는 거 다 박아 일단. 아, 죽기 전에 써버려. 너무 빨리 써서 때리고 한 바퀴 돌렸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얘는 안 와도 돼. 몸이나 돼. 투옥으로 분신체 날렸죠 지금? 나왔다. 야, 나 이렇게 해야 되냐 게임? 저장했으니까 됐어요. 그냥 가서 싸우면 되죠. 일단은 도박팀 보냅니다. 투옥 하나 뺐기 때문에 다시 가봐. 아, 투옥 또 있냐? 아, 얘 투옥 계속 있지. 맞다. 얘 블랙핏2에서 두 마리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소환을 해서 보내야 돼. 너가 소환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쵸? 소환수를 보내거나 은신을 써서 가야 돼. 은신을 써서 한 명만 가면 돼. 일로 와봐. 은신 쓴다고 해서 데미지로 잡을 건 아니고, 일단 두 명을 은신 해줘야지. 은신 하는 거 자체는 두 명까지 되니까. 들어가냐, 데미지, 근데? 아, 쟤 불안하다. 너무 강한 애라서, 쟤는. 아, 왜 이렇게 고생하냐, 나 게임하면서.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둘만 내려가. 아, 여기는 안 되냐? 다 같이 가서 사거리 밖에서 대기하고 둘만 보내. 아직 못 보고 있죠? 못 보긴 개뿔. 이러면은 자, 소환하자. 아, 소환할 순 있잖아. 자, 자고 왔고요. 일단은 가속은 써야 돼. 가속은 발리가가 써주고. AI는 꺼놨죠 지금? 아, 투옥을 풀 수 있는 레벨이 돼서 와야 되나? 이거 써주고 내려가서. 얘 왜 여기 있어요? 심지어 내려왔나봐. 소환을 하고 도망간 다음에 내려와서 투옥을 쓸 때 때려 죽이면 돼요. 일단은 얘는 그렇다 쳐도 얘는 소환 한 번에 하거든요? 아씨, 안되겠다 야. 어? 코볼트 투옥했어 야! 갈 필요 없었는데. 자, 일단 코볼트가 맞았죠? 아, 너무 대기해버렸다 실수로.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서 허상 소환하고. 너는 때려야지. 넌 때리고. 너 쓴 거 맞지? 알타스에서. 상 소환하고 가짜 도박팀 보내고 한 발 쏘게. 쐈죠? 갑니다. 때려. 야, 이거 독한데? 이거 좀 심하게 독한데? 일단 써야 돼. 쓰는 거는 확실하고. 그 뭐야, 쓴 상태구나. 빨리 가자 그러면. 와, 이거 좀 심한데. 타겟팅, 그러니까 딜이 들어간 순간부터 얘가 이제 반격을 하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허상 박힘까지 소환해 일단은. 넌 때리고 점사를 낼 각을 재서 점사를 해서 죽이자. 아, 여기서 빼도 되겠구나. 회전력 생각하면은. 우리만 도망가면 돼.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라운드! 좋아. 내려가. 내려가서
미친 개한테 쓴 거죠. 미친 개가 뭐니, 미친 개가. 아직 있지, 한 마리 더. 가시고요. 잠깐만. 너무 빡센데? 정석으로 잡는 게 더 힘들어, 어떻게 대먹은 게. 이 상태에서 한 발 빼주고 지금! 어떻게 시전을 그렇게 금방 하냐? 내려가서 소환을 함과 동시에 여분 소환을 남겨두고 때린 다음 도망가. 투자체가 날라오기 전에 코앞에서 때리고 도망갔을까? 아니야 기도하면 돼. 너무 빨랐다 이거는. 너무 내가 빨랐다. 너무 날쌘다 이건. 1초 쉬었어야 됐는데. 소환수가 방해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 둘 갑니다. 도망가면 돼. 빨리 와라. 형 가라. 아, 미친 게 썼다. 야, 이거! 도망가. 그렇지, 썼지. 도망가. 너무 졸렬하다, 진짜. 소름이다, 내가 하고도. 바로 써버리네, 미친놈이. 주인공한테 그것도. 미친 게 있는데, 미친 게가. 미친 개를 봤나? 아, 미친 개 안 나왔구나. 아, 잠깐만, 야, 소환했냐? 아, 야! 아, 미친 개 맞았구나.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아이씨. 오바예요. 아, 오바예요, 진짜. 다 투옥 당해서 조종이 안 돼. 미친. 야, 너 진짜 어썸하구나. 방법이 없네 그러면? 지금? 투옥 되기 전에 내가 죽였어야 되는 거네 그냥? 와, 굉장해. 너무 굉장해서 어이가 없다. 야, 이거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은 가속은 걸어야 돼. 가속은 걸어야 되고, 뭐 내가 속공을 넣건 모시기를 넣건 가속은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시전자냐? 걸어주는 거 없어, 버프? 아, 이건 됐어. 이건 이미 있잖아, 힘. 내려가서 소환해줍니다. 소환해주고요. 때리고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소환해주고 얘네랑 갑니다. 아니야, 이것도 소환해줘. 얘네랑 가서 때립니다. 때리다가 오면 되죠. 지금 빼주고 톡 쓰고 빼주고 톡 쓰고 죽여! 망했다. 아씨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인프가 소환됐냐. 됐어. 근데 보였죠 각이? 야, 어떻게 이렇게
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도 어이가 없다. 야, 어썸하다 진짜 나도. 너도 써주고, 너는 그냥 때리는 거고, 너는 썼잖아 이미. 이거 쓰고 준비해. 보내. 두 마리만 컨트롤하면 돼. 다음 타자 준비해. 와. 야, 무시무시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아직이야, 아직이야. 야, 너 이거 안 가고 뭐해? 아직 여분 남았지? 아, 이거 비코니아 해골 소환을 내가 안한게내 잘못이다. 이랬으면 더 쉽겠겠는데. 썼죠? 잡았다. 아, 비코니아 해골 소환까지 해서 완벽했는데 너무 내가 안정감이 없었어. 아, 이렇게 힘들게 잡았습니다. 딜을 넣을 수 있는 폭딜 조합이면 그냥 죽이면 돼요. 뭐 하기 전에 그냥 나오자마자 죽여도 되고. 아, 드디어 먹었네. 진짜 강하지 않습니까?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나 방종하고 싶어졌는데? 그만할까요, 우리? 이거, 발더스 게이트 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고생한 것 같은데? 그 악마보다 고생한 것 같은데, 원에서 악마보다? 이것이 각스의 반지입니다. 이 반지의 외견은 비교적 간소하고 내뿜고 있는 악마의 힘은? 악의 힘은 강렬하다. 최소한 반지 제작자 킹각스는 천년의 살아있는 인물이었을 때는 그다지 악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네더리의 마법사들이 이 데미리치를 한번 가두었지만 결국 그를 진정시키고 진정으로 파괴시키는 데는 실패해서 자신들의 몸을 리치로 바꿔서 그를 감시했다고 한다. 아, 그래서 그 리치들이 킹각스의 몸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반지는 그들에 대한 증오로 만들어졌고 아홉 개의 면에 박힌 보석들은 희생과 죽음으로써 얻어진 힘이라 추정된다. 야, 진짜 무시무시하자, 무시무시하자. 말이 닿고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알기로 그 보호의 망토랑 별개인 걸로 알아요. 마법정 10% 주고요. 체력 재생에 굴림, 내성 굴림, 질병에 투명화, 향상된 가속을 하루에 3번까지 착용자에게. 굉장한 거죠? 엄청 좋은 거죠? 진짜 좋다 이거. 못 끼냐? 낄수 있지. 이렇게 끼면 돼. 이거 대신. 아, 이걸 왜 너한테 주니? 실체젠 먹어. 야. 너무 강력하다. 이거 마법정 50% 고정 된다 그랬나? 마저 올라가는데? 뭐 대체 알려준 사람들은 뭘 알려준 거야? 뭐 지원해서 알려준 거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놈의 인간들. 아, 어찌됐건 정말 강력한 거 먹었고요. 방어도 9에 내성굴림 몇이야? 아, 몰라. 피곤해. 어찌됐건 굉장히 지금 강력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 반지는 정말 좋은 반지이기 때문에 있으면 끝내주는 반지죠. 이걸로 저의 카발리어는 한 단계 더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나가자. 한숨 자고 오자. 힘들다, 나도. 오늘 여기서 끊을까요? 진심 힘든데? 왔다 갔다도 많이 했고, 킹각스 이렇게 힘뺄 줄 몰랐어. 나 무기도 만들었고, 만족합니다. 라고 할거한거 같아요. 아, 왜냐면은 다음부터는 메인 퀘스트 깰 거기 때문에, 예, 메인 이제 진행해야죠. 할거다 깼으니까. 아, 이제 메인 진행하면은 금방 엔딩 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재밌었다.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오늘 게임 들어갔죠. 언데드 호드. 네크로맨서 게임인데 되게 재밌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언데드 호드를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만 해놨거든요. 그것도 빨리 이제 업로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